드리면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저는 제 자신을 늘 비판하고 생각을 해요. 여러분,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이 사극이라는 시간들이 우리 집 노동의 시간이 아닌 저한테 정말 가장 제가 잘할 수 있는 놀이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제 나름대로 즐겁게 작업을 했고,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구구갤러리에서 저는 이제 다섯 번째 개인전을 하게 되었는데요. 이제 구구의 역사와 같이 가는 어떻게 보면 처음에 어떤 우연의 만남이었지만 그 우연의 만남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필연의 만남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